저는 수의동에 사는 허은채인데요. 저는 종로 5가에서 지금 한 10년째, 이제 10년 넘게 주기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이 5공선 우리 원장님을 만나게 된 이유가, 저희가 이제 저 시크릿실에는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근데 그 5공선 원장님을 이제 누가 모시고 왔어요. 그분은 굉장히 착하고 이제 그런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만났죠. 인연을 처음 만나게 됐는데, 어느 날이 오공소 원장님을 어디서 계시다니까, 어디 이렇게 서대문 있고 세금정에 되는데, 이상하게 그날 제가 굉장히 바빴거든요. 제가 이제 그 어디 저기 세미나가 있어갖고 거길 가야지, 제가 그제 직급에 꼭 가야지 되는데, 거기가 가기 싫고 일단은 여기 서대문 여기 오공선 원장님한테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답답한 일이 있어요. 지금 그 가게를 내놨는데, 지금 사업상 가게를 지금 내놨는데, 가게가 지금 답답하게 이렇게 저기 불러오는 사람도 없고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불현듯 그 여기 선생님한테 오고 싶더라고요. 그냥 이거 좀 한번 얘기도 하고 모든 이 상황을 한번. 근데 오니까 저가 왔는데 저희 동생을 오라고 그러시더라고. 동생이 더 조금 급하시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가 와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동생이 또제 말을 듣고 얼른 왔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굉장히 기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 기가 안 좋아서 지금 뭐 가게가 문제가 아니라 이 동생 기를 조금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갖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동생한테, 하여튼 동생이 너무 기가 빠졌대요. 와서 보니까. 근데 그 길을 저를 통해서 또 길을 해갖고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하여튼 했어요. 그냥 우리 동생이 그러면 해달라고, 선생님 길을 넣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굉장히 그 다음날 갔는데 제가 굉장히 불안하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여튼 불안정해요. 제 마음이 그냥 뭐가 걱정거리가 많은 것 같고, 그냥 걱정이 많은 것 같고 이러는데, 그 다음날 이상하게 여기로 왔다 가고서부터는 편안해요. 뭔가 해결이 다될 것만 같고, 가게가 뭐안 팔려도 그냥 뭐 그냥 천천히 팔지 뭐 이런 생각이 저만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가게는 그냥 이렇게, 근데 일을 딴 일이 또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막돈또 해결할 일이 막 생기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 오공선 이 원장님한테 왔다 가면 뭔 돈이 이렇게 풀려요. 아니 여기 걱정이 굉장히 많고 제가 그랬어요. 불안하고. 근데 여기를 왔다 가고서부터는 그런 게 없어요. 가게 뭐 천천히 팔지.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원장님이 또 우리 가게를 오셨었는데, 원장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뭐 가게 뭐 천천히 팔죠. 그리고 일단 딴 해결할 돈이 참 이렇게 많아요. 그냥. 근데 이상하게 해결이 이렇게 돼요. 여기 왔다 가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바빠서 못올 때는 우리 동생이 혼자라도 오고 그랬는데, 이게 점점점 이렇게 이상한 이제 현상이 막 나는 거예요. 진짜 돈도 그냥 진짜 많이 해결을 돼야 되는데도, 또 희한하게 여기 처음에 소개해준 그 분이 또 어떻게 연결을 해갖고 그분으로 통해서 어떻게 돈이 또 해결이 됐고, 그 후에 잠깐만.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이건 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계속 그 가게도, 또그 우리 이제 막내 동생 허미경이로 돼 있는데, 그거를 그냥 계속 하니까 여기 원장님이 이름을 그분보다 바꿔서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바꿀 수가 조금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일단은 바뀌어졌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같이 하는 이름, 우리 동생 그 저기 길을 눈그 동생 이름으로 일단 바꿔줬어요. 그런데 그게 또 주인이 안 바꿔줄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어떻게 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오면서 좋은 이렇게 그 기가 이렇게 오는 거를 느끼고, 저희 몸도 이렇게 덜 피곤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 지금 오공선이 원장님한테 계속 다니면서 제 이제 사업도 또잘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좀안 좋은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좋은 사람이 지금 계속 붙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계속 여기 오공선 원장님한테 다니면서, 그리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2차 이제 세무사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근데 8월 달에 시험을 보는데, 지금 임박하게 원장님이 빨리 이거를 길을 이렇게 해갖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그 처음 보기 한 2, 3주 전에 여기서 이제 길을 선생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11월 달에 합격자 발표인데 그 503 원장님이 그 시험을 보기 합격자 하기 전에 또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그랬는데 전 생각지도 못한 또 이 취직이 됐어요. 그 우리 아들이 10월 1일날 이제 나오라고 또 그렇게 또 나왔는데 그게 모든 게 제가 그냥 편안하게 모든 게 하나하나 해결이 되는 것 같은 거. 그리고 저희 이제 캐나다 딸도 저희 여기 이 기 선생님 얘기를 했더니 케이 엄마 그래 그리고 걔가 이제 에너지가 많이 빠졌는데 이 원장님이 에너지를 빠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잘 될 것만 같아요. 지금 우리 딸도 여기 선생님을 굉장히 엄마 그래 그러면서 지금 저도 그런 쪽으로 이제 밴쿠버 쪽으로 가는 거를 하는 걸 지금 원장님하고 똑같이 일치적으로 애하고 이렇게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무조건 이 원장님을 믿어지더라고요. 지금 모든 게 조금 안 되면 이 원장님한테 우리 가자. 갔다 오면 뭐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한테 지금 계속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로 제가 정했어요. 그러니까 글쎄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생도 지금 여기를 다니면서 얼굴도 기가 조금 제가 느끼는 게 우리 동생이 기가 좀 없어요. 좀 저는 나이가 좀 많은데도 저보다 기가 없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사람들한테. 근데 우리 동생이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우리 동생 기가 조금 많이 얼굴에 이렇게 있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기가 우주의 이 모든 기는 정말 기가 있구나. 그거를 저는 지금 요새 체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더 이제 계속 다니면서 저 체험한 거를 좀 말씀 또 드릴게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그 이제 그 스티커를 지금 제가 다 이제 많이 갖고 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면 되게 좋아해요. 어떤 남자 우리가 지금 사업하는 젊은 남자 그 사장님들은 무슨 부족을 이렇게 주시냐고 너무 좋다고 뭐가 잘 될 것만 같다고 그래서 기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이제 그 알릴 거예요. 여기 503 이 원장님의 그 길을 저가 체험을 한 거를 얘기도 해주고 계속 해서 알려가고 제가 여기를 이제 제가 알려드려야죠. 제가 체험하면서. 네, 저는 경기도 양주에서 살면서 서울 종로에로 출근하면서 죽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언니를 인해서 이런 503 그 기 선생님 있는 데가 있다.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언니가 먼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먼저 왔는데, 야, 너를 와야 된다. 제가 이제 그 가게를 이제 거짓는 운영을 하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저거 와야 되냐고 그랬더니 저녁 때 연락이 와가지고 왔더니 진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막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막 기가 몸에 다 퍼져나갔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그거 수련을 하면서 이제 꾸준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다니다 그다 뭐 해갖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걸 모르고 안 했는데 여기 오금성 기 선생님이 아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녀야 된다라고 그때서부터 계속 이제 언니랑 이제 언니가 안 올 때는 저 혼자 당분간 왔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맨날 같이 오는 거죠. 일주일에 날 잡아갖고 그래서 이제 갔다 오고 나니까 뭐 일도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냥 편안해졌어요. 그냥 뭐 이렇게 막 머리도 막 복잡하고 그랬던 것도 안 복잡해진 것 같고 이제 지금은 이제 마음이 편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계속 믿고 다녀야죠.